부족함을 채우려 김만덕이나 섞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젊었을 때 이 겉들이 되었네. 나이가 드니까 이거 아이고. 아 그나저나 이 많은 돈을 이걸 다 어쩌시려고요? 굶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쓸 것일세. 예? 전 재산을요? 아이고 아이고 그건 좀 아니죠.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니. 아 그건 아깝죠. 이웃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었기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아니 그건 그래요. 맞아요.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쓰는 돈이니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사람 죽일 듯이 눈을 불안하면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반만. 아닐세. 이 돈을 모두 가져가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한시가 급하니 어서. 조금 남겨놓을까. 아 진짜 김만덕이 전 재산을 들여 쌀을 사들여 관청으로 가져가니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구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였으니. 아야,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맞습니다. 김만덕 객주 어른이 죽어가는 제주도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암요, 저도 객주 어르신 말씀이 옳다고. 아유 지금 늦었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요. 다시 한번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만덕이 우리를 살렸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 다 내놓다니.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임금이 기특한 일이라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거지. 잠깐만. 아 그럼 무슨 소원을 말할까? 맞아. 아주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해야지. 아니 이 금은 보아도 좋지. 에이 큰 집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거 다 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 그럼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보자꾸라. 제주도를 처음으로 벗어나 보는구나. 아니 그 소원을 그 돈 상자를 다시 좀 꽉 좀 채워달라 그러시지. 김만덕은 소원으로 한양에 올라가 임금이 있는 곳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싶다 했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나라 법이었으니. 에휴, 나도 섬에서 나가봤으면. 아니 나도. 근데 우리는 못 나가니 어쩌. 나도 가고 싶다. 응? 섬에서 나와 육지에 오르는 그 자체가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아닐 수 없었구나. 김만덕을 자비대령 행수은효로 삼도록 하라. 그렇게 김만덕은 임금이 특별히 내린 관직에 임명되어 입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랬다. 금강산에 올라 1만 2천 봉우리를 오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그래, 네, 네 소원을 들어주마. 마음껏 구경하고 오세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김만덕은 소원대로 1797년 59세의 나이로 금강산에 오르게 되었구나. 아유, 객주 어르신! 아, 같이 가요! 어여 오시게. 아유 기력도 좋아. 내일 모레 환갑인데 아유 참 진짜. 하긴 한라산도 너끈히 오르시는 분이니 뭐 같이 가요. 아유. 한라에서 금강까지 만덕의 나눔 정신이 널리 퍼지길.
재물의 가치는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쓰는 데 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아, 김만덕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한 기부천사였네.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렇지. 우리도 그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기부 문화 지켜가세. 그렇게 역사의 수레가 굴러간다.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 되고 시간이 흘러흘러 전념하는 세월이. 근사 김만덕 굶주린 백성 위해 모든 재산 기부하고 많은 백성 구해냈네. 우리가 하나 되어 세계 속에 우리 역사 응승되어 민주주의